모발 이식 헤어라인 셀프 견적. 모발 이식 헤어라인 셀프 견적.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개인이 알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범죄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문 몇 개 들어가고 하는데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M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 해서 1500모나 3000모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. 양이 좀 적다, 좀 딴 사람보다 전혀 검편이다 하면 보통 1000모, 2000모 일반 모발이식 하는 분하고 비슷하다. 인터넷에서 보이는 한 3000모, 4000모 그다지 좀 많이 없다 하시면 5000모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헤어라인은 한 1cm, 1.2cm 정도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한 1000모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밀도라든지 그런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오시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견적을 내드릴 테니까요. 이 모낭 수술이라는 비용은 좀 다른데 사람 병원마다 너무 다르죠?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심어야 할 부분의 면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확히 몇 제곱센티미터의 이식 부위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요. 거기에 약 40에서 50 사이의 숫자를 곱하시면 대략적으로 필요한 모낭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